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예쁜 펜던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스마일 무늬 그리고 하트 무늬를 준비를 해봤고요.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낱개로 원하는 모양의 펜던트를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옷 같은 자개, 자개 느낌의 하트와 이런 파란 무늬의 시원시원해 보이는 하트도 함께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반지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간중간 좀 장식을 해줄 금색깔 시드 비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하얗지 않고요. 약간 무늬가 섞여있는 원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주라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깜빡했어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번에 제가 만들 건 자개 느낌이 나는 조그만 하트 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우레탄 줄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손에 둘러서 좀 넉넉하게 매듭 지을 수 있는 길이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역시 제일 먼저 끝을 두 번 정도 매듭을 지어서 구슬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끝에 매듭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좀 안정적으로 비즈를 꿰 수가 있습니다. 얘는 특별한 기술 없이 금색과 흰색을 계속 번갈아가며 끼워주시면 됩니다. 짠! 이런 식으로 한번 구슬들을 다 꿰주었습니다.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은 위쪽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쉽고 다양한 디자인의 반지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지를 하셨으면 이렇게 끝부분을 손톱으로 딱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손에 딱 끼워 보시면 반지가 큰지 작은지 본인 손에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매듭을 두 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이때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두 줄 두 줄 나란히 잡고 쭉쭉쭉 당겨주시면 매듭이 작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다음 단계는 자, 강력본드를 역시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병뚜껑에다가 한두 방울을 짜주신 다음에 매듭에만 이쑤시개를 활용해서 접착제를 발라주세요. 끈에 묻을 경우에는 이 우레탄 줄이 딱딱해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듭에만 풀리지 않도록 접착제를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붙여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속으로 이렇게 매듭이 쏙 들어가서 깔끔하게 반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끼시면 이렇게 예쁜 하트 반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다른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스마일 펜던트를 사용해서 반지를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시 은색, 흰색을 번갈아 꽂고 스마일 펜던트를 장식해 주기로 했고요. 아기들 손을 사이즈에 맞게끔 좀 작게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너무 귀엽죠? 이 디자인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간호사 손! 이렇게 남자 손에도 좀 잘 어울리는 반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커플템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늘 색깔 비즈를 단일 색상으로 쭉 꽂은 다음에 은색 펜던트를 꽂아보았는데요. 아주 심플하고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펜던트를 포인트로 줘서 예쁘게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좋아하는 장식을 구매하셔서 심플하게 혹은 화려하게 자신만의 취향으로 반지를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